그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몸에 이상 증상까지 생겼다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죠? 갑자기 살이 불어갖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당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는 김영철 참가자. 살이 찌면서 양말을 신을 때 제 팔이 발에 잘 안 닿습니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데. 복부에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잠잘 때 등도 아프고 또 아프니까 또 잠을 설치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비만 프로젝트 참가자 김영철. 그는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몸에 이상 증상까지 생겼다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죠? 갑자기 살이 불어갖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당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는 김영철 참가자. 살이 찌면서 양말을 신을 때 제 팔이 발에 잘 안 닿습니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비만 정복 프로젝트에 참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가족한테 잘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튼튼하게 버팀목이 되고 싶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어우, 이 살이 너무. 또 다른 비만 프로젝트 참가자 김미화. 쉽게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데. 복부에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잠잘 때 등도 아프고 또 아프니까 또 잠을 설치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각종 통증과 함께 몸 곳곳에 질병까지 찾아왔다는 그녀. 대사증후군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또 고지혈 이런 것이 다 이 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아까 그분들이 아니셔. 아니 잠깐 이분. 배 어디 갔어요? 배 어디 갔어?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뱃살 빼는 거기 때문에 2주 정도 뭐 해봐도 얼마나 빠지겠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진짜 2주 전이에요.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고.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게 2주잖아요. 네. 2주. 2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는 뱃살을 2주 만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확 달라졌어요.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일단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미아 씨부터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위해서 꼭 살을 빼야만 했던 김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 딸에게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 관리가 필요했던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몸에는 지금 보기에도 우리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들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의 수치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김미화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미아 씨는 처음에 체중이 85.4kg이었죠. 허리둘레는 무려 110.5cm. 네, 모두 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고도비만 상태셨고요. 특히 복부비만이 아주 심각하셨죠. 문제는 이 몸속의 염증 덩어리, 이 지방들이 콜레스테롤까지 높이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까지 높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 상태로 계속 계시다가 보면 뭐 언제 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겨서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네, 보였습니다. 수치만 봐도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과연 우리 브라이언 말대로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결과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비만으로 고통받았던 과거. 한 올해 살 나가지고 이거를 싹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이 찌니까 무릎 관절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모든 곳이 다 아파서 일단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빨래하기도 힘들고. 2주 뒤 비만 정복 프로젝트 결과는? 김미아 씨가 2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는 네. 체중은 3.4kg이 빠진 82kg이 되셨고요. 와. 허리둘레가 무려 12.5cm가 와. 빠진 98cm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63으로 정상 수치가 되셨고요. 네.
그리고 혈압도 정상보다 아직 살짝은 높으시지만 148에 86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되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대로 계속 하신다면 혈압 조절도 더 잘 하시고 더 혈관 질환도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선생님? 정말로 단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희망이 보인 거죠. 내려가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추셔서 오래오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아직 센티미터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허리 돌리는 인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덕희 씨 계산해봐서 몇 인치가 준 거예요? 지금 2주 만에? 거의 4인치죠. 4인치가 2주 만에 줄었어요. 우리가 1인치 줄이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뱃살이. 이건 정말 놀랄만한 결과예요. 네, 저는 변비가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그 식단 그걸 먹고 속이 많이 편하고 일단 변비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변비가 해결이 되면서 제가 부종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다리도 많이 폈는데 다리 부종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빠진 것 같아요. 부종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요실금이 있었는데 요실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여튼 이 삶의 의욕이 굉장히 좀 이제 전에보다 좀 강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김영철 씨. 그 배가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씨의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은데요. 첫째, 무릎 같은 게 많이 무리가 가고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 일어날 때 허리 아파갖고 장시간 서 있지도 못하고요. 꼭 건강을 되찾아서 가족하고 같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꼭 살을 빼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우와! 뭐야? 체중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줄어요? 너무 2주 만에 2주잖아요. 김영철 씨 경우 체중은 무려 6.4kg이 빠졌죠. 97.3kg가 되셨고요. 허리 둘레는 15.5cm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103cm시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중성 지방 수치가 단 2주 만에 223에서 140 정도가 빠진 83으로 정상 수치에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 착한 콜레스테롤도 38 좀 부족한 상태셨는데 9가 올랐어요. 그래서 47로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거지? 맞습니다. 김영철 씨는 이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또 있었는데요. 또 있어요? 앞서 당뇨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당시에 당뇨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인데 무려 174였습니다. 그런데 2주 프로젝트를 하고 나신 뒤에 놀랍게도 공복 혈당 수치가 7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진짜 많은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네. 이 프로젝트 참여하기 전에는 움직이는 것도 무지하게 귀찮고 힘들어하고 또 몸이 나쁜 게 이렇게 나빠지는 게 몸으로 느껴졌고 앞으로 불안한 마음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하고 나서는 선생님, 원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식단대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살 빠지고 활기가 돌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말도 안 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엄지장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엄지장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자, 2주간 최선을 다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염증 덩어리인 지방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지난 2주 동안 뭘 어떻게 하셨길래 지방을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비만 식욕을 잡았기 때문이죠. 비만 식욕을 잡아라. 아니, 식욕은 식욕이지 왜 또 거기에 비만을. 비만을 어떻게 뭐 불러오는 식욕인가요? 비만을 뭐 이렇게 쫓아가는 식욕인가요? 이게 뭔가요?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 먹고 배가 부르면은 부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 싫어지는 멈추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인 안정 장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식욕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이 먹는 것 자체가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밥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또 허기가 지게 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달달한 거 땡기고. 그렇죠. 네. 단 거 더 땡기고 단 거 먹고 나면 또 더 먹고 싶고. 네.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이 작동이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비만식을 튕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만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맞아. 왜냐면 정말 살이 찌는 타이밍에는 네. 먹고 뒤돌아섰는데 막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데도 또 먹게 되고. 아, 그래요? 밥 먹고 났는데 빵 먹게 되고, 빵 먹고 났는데 떡 먹게 되고, 떡 먹고 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났는데 또 배부른데 뒤돌아서서 또 있으면 과일 먹고. 제가 딱 살짝 출산하고 이게 배가 불렀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위도 그만큼 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면서 바로 아, 이거 먹고 후식은 뭘 먹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잖아. 정말 열심히 먹더라고. 제가 오죽하면 아, 좀 쉬었다 먹어 그럴 정도로.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아, 간식을 먹고 화를 많이 낸 게 정말 네. 제가 좀 식욕 이게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먹으면 아이가 또 막 괴롭히잖아요. 뭐 깨거나 잘 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신경질적이 돼서 남편한테 아, 안 보였던 모습을 막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아, 정말로 네. 많이 먹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보통은 그만 좀 먹어라 하면서 그 사람을 탓해요.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하면서 본인 걱정 그쵸. 고민을 하는데 아니, 보통은 자책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호르몬, 이 자체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라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신 거죠. 자, 그렇다면 박민경 선생님, 혹시 그 비만 프로젝트 진행했던 체험단 우리 두 분도 이 비만 식욕 때문에 살이 쪘다고 보신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실제로 2주 체험을 하신 김미아 씨, 김영철 씨도요. 계속해서 이 쌓인 지방들 때문에 호르몬이 고장이 나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비만 식욕이 있으셔서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때문에 장기가 밀집돼 있는 복부에 더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비만 식욕을 잡았으니까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비만 식욕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습니다. 오. 비만 식욕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단 2주. 예. 2주만 식욕 억제 식단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와. 식욕 억제 식단? 그러면 이 식단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단이 있다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비만 식욕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살은 자꾸 찐다 하는 분들은요. 일단 식욕 억제 식단을 통해서 이 비만 식욕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식단의 핵심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설마 열어봤는데 얼음 아니에요? 막 칼로리 낮은 거? 여러분 진짜 궁금하시죠? 얼음만 먹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면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분들이 성공 사례. 네,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믿어.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비만 식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안에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엄지의 제왕! 뭐야?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이걸 종이컵! 이걸 불려서 먹나? 아니 잠깐만, 종이컵 안에 뭐 들은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종이컵만으로 단 2주 만에 비만 식욕을 잡는 식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종이컵 1, 2, 3 식단입니다. 어, 뭐지? 아, 종이컵 1, 2, 3? 간단한데요. 종이컵 다 있으시죠? 네. 네. 이걸로 계량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먹는 밥, 밥량은요, 종이컵으로 쌀 한 컵. 하루요? 하루? 아, 네. 밥이 아니고 쌀! 쌀! 아, 쌀! 쌀. 깜짝이야. 밥이니까 깜짝 놀라고 있어. 쌀! 밥으로 드셔도 됩니다. 큰일 나시면. 네, 쌀 한 컵.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두 번째, 네. 단백질은 종이컵 두 컵. 하루에. 하루에 두 컵. 네. 대략 1kg, 체중 1kg당 네. 이 단백질에 1g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다. 그러면은 하루 섭취 단백질이 한 60g 정도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쉽게 그냥 단백질은 하루 두 컵이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먹는 채소는 세 컵입니다. 이렇게 단 2주 동안만 종이컵 1, 2, 3 식단대로 드시면 비만 식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일하고 우리가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종이컵 갖고 다니면서 내가 쌀량이 이렇게 많나 1, 2, 3 이걸 어떻게 일하면서 외출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드실 때마다 재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종이컵 1, 2, 3 식단대로 드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네, 바로 2주 만에 비만 식욕을 잡는 단백질 만점 주먹밥. 비만 식욕을 잡는 단편 식단, 단백질 만점 주먹밥 지금 공개합니다. 데치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네. 요것도 이제 데치기 전에 3컵인가요? 네, 3컵이요. 아, 그리고 이 채소의 경우는 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최소 3컵은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꼭 시금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 드세요라고 하면 고기나 달걀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음식에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현미쌀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채소들 중에는 또 시금치가 의외로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비타민 A나 철분들이 아주 풍부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젊은 여성분들 중에 생리량이 많은 분들, 빈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철분 공급도 중요한데 그때 그 철분도 풍부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아, 네. 시금치가 참 좋구나. 채소를 네? 꼭 시금치만 넣어야 돼요? 아, 꼭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네. 그 채소를 드실 때는요, 네. 잎사귀 채소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근데 다만 뭐 저기 당근이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열매나 뿌리 식품들은 아무래도 칼로리가 또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잎사귀로 되어 있는 채소를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걸 넣습니다. 현미밥과 시금치, 으깬 달걀을 넣고 간장 반 스푼, 참기름과 깨소금을 한 스푼씩 넣어서 간을 맞춰준다. 만약에 이게 양이 부족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추가로 더 먹고 싶은 분들은 여기 달걀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지금 현재 달걀이 4개 들어있는데 네. 여기서 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6개까지? 네,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네, 이제 버무리죠. 오. 여기에 하루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외출하실 때 드실 정도 분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만 주먹밥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지고 나가시면 되죠. 그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아, 여기다가 소고기 좀 끓여놓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달걀만 먹기 너무 그러면 그 우둔살이나 그 지방 적은 고기 그렇죠? 좀 해서. 맞습니다. 네. 고기를 네. 장조림같이 살살살 쓸어서 여기 표정들 보니까 다들 고기에 대한 그러니까 갈망이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대표로 저는 사실은 실제로는 많이들 추천드립니다. 보통 고기들 중에서 싼 고기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네. 기름이 적은 고기들 보통 싸요. 안심. 근데 그 고기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기를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치.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자꾸 레시피가 복잡해져서 까먹으실까 봐 네, 쉽게 간단하게 그냥 레시피가 아무리 복잡해도 고기 좀 넣으라 그러면 금방 외워요. 예, 예. 목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힘이 너무 세나 봐요. 네. 주먹밥은 잘 만드시네. 네. 네. 아, 예. 이건 물이야? 우리 김미아 씨하고 김영철 씨 2주간 지금 드셨잖아요. 만점 주먹밥 드셨는데 저희는 좀 배고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먹던 음식보다 간이 좀 심심해서 좀 그랬었는데 한 이틀 정도 먹으니까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담백하고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고소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금치가 이렇게 식감이 좋아서 든든했습니다. 네, 우리 김영철 씨, 네 저랑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뭐 처음에 좀 배고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처음에 전 배가 고프더라고요. 원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저기 네 개보다 달걀 한두 개 더 넣어서 먹어도 된다 그러시길래 여섯 개씩 해갖고 먹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허기가 안 지고 포만감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봐도요 그렇게 뭐 먹어도 뭐 배고프거나 뭐 허기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됐 단백질 풍부하죠. 계란을 여섯 개를 넣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프시네.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요? 맛도 좋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맛이 없을 거라는 전제로 저는 차라리 양을 줄이지 다이어트 식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맛이 고소하고 현미랑 시금치랑 계란이랑 들어가고 여기 간장이랑 참기름 살짝 들어갔는데도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아, 그게 좋네. 단백질 만점 주먹밥 만들기. 먼저 현미밥에 데친 시금치와 으깬 달걀을 넣는다. 참기름과 깨소금, 간장으로 간을 맞춰준다.
한 끼 분량으로 뭉쳐지면 완성. 단백질 주먹밥으로 비만과 이별하세요. 맨날 주먹밥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워서 다르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만점 주먹밥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준비한다. 밥 한 공기에 종이컵 3컵 분량의 익힌 양배추와 삶은 돼지고기 60g을 넣는다. 한 끼 분량으로 동그랗게 말아주면 돼지고기 주먹밥 완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주먹밥. 깻잎과 함께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60g을 넣는다. 동그랗게 말아주면 고소한 소고기 주먹밥 완성! 자, 비만 식욕을 잡아주는 종이컵 1, 2, 3 식단과 함께 이 단백질 만점 주먹밥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 비만 식욕을 잡으면요, 혹시 대사증후군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컵 1, 2, 3 식단을 통해서 네. 비만 식욕을 잡으셨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증후군도 잡아야겠죠. 아, 저희가 아직 안 잡은 거였어요? 지금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잡으러 갔죠, 이제. 잡았어요. 네,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그래서 먹기만 해도 몸속에 있는 나쁜 지방을 녹이는 네. 네, 대사증후군을 잡는 핵심 식재료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식단 식재료. 네. 네. 퀴즈 있어주세요. 엄지의 제화! 제화! 호두! 아, 호두였네요. 아니, 근데 호두가? 네, 호두? 네 바로 나쁜 네. 지방을 녹이고 대사증후군을 잡는 호두입니다. 호두? 몸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송찬 씨 많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호두 네. 좋다고 해서 막 멸치볶음 할 때 호두 막 집어넣고 음식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맞다. 호두 이제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된다. 뇌처럼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송찬 씨처럼요, 호두를 그 반찬으로 만들어서 네. 자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두는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오메가3 성분이 아주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아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오메가3 의 효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주요한 또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죽상동맥경화학회지에 따르면요.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2에서 4g 정도 복용했을 때 중성지방을 3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은 283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호두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호두를 드셨던 그룹들은 혈중 지질 그리고 혈압이 낮아졌고요. 복부 지방도 16%나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관 박사님 그럼 호두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견과류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실제 호두는 오메가3 폭탄식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견과류별로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 함량을 비교해보면 100g당 해바라기 씨는 34mg, 잣은 37mg인데 호두는 47mg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요, 이 호두에는 비타민 B3라고 불리는 나이아신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성분을 잘 먹게 되면은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려 20%에서 40%의 숫자가 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무려 15%에서 18%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나쁜 지방을 잡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잡는 거겠군요. 근데 박미 선생님,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호두를 많이 먹었었나요? 예로부터 호두는요, 호도육이라는 약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 보신작용, 강요술작용, 화담작용이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허리,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노폐물과 지방, 그리고 염증을 빼준다는 내용이에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노화로 허리도 약해지고 복부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중년 이후 비만에는 더 효과가 좋은 거죠.
호두가 건강에 좋은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정말 지방을 빼고 대사증후군까지 예방하는 슈퍼 견과류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체험단 분들도 2주 동안 호두를 꾸준히 챙겨 드시게 했던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비만한 분들은요 뭔가 습관적으로 드시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갑자기 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입맛이 당기거나 먹고 네. 싶다 할 때 그때 호두를 드셨어요. 아~ 하지만 그냥 호두를 드시기도 했지만 네. 이 호두의 흡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 이게 뭐죠? 네, 바로 호두우유입니다. 호두. 아직 마시지 말고 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셔야지 더 와닿을 것 네. 같아요. 차단만 봤어요. 감상을 좀 먼저 하시고. 혜영 씨 내려놓으시고, 네, 지금 벌써 숙취 씨 내려놓으시고.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뭐 다이어트도 살을 뺀다 그러면 뭐든지 굶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는데 이거 좀 주먹밥 먹고 또 임심심하면 또 이걸 먹을 수 있고. 이야,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그 좋은 지방산은요. 다른 또 좋은 지방산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저지방 우유가 더 좋죠. 200ml 정도에 네. 호두 한 6알 정도를 넣고 갈아서 네. 이걸 간식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 이야. 이게 또 포만감을 만들게 됩니다. 흡수율도 높여서 더 잘 드실 수가 있죠. 그래요, 호두 우유.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걸쭉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좀 먹어봐야지 저희가 좀 이거 괜찮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한번 마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미 드셨어요. 이분이 너무 급해요. 빨리 먹어. 맛있어. 오, 괜찮다. 호두가 씹혀. 야, 고소해. 호두가. 호두 맛과 그냥 우유 맛이니까 너무 맛있죠, 고소하고. 호두가 꿀. 막 걸리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이거 근데 호두를 꼭 6알 넣어야 돼. 좀 더 먹어도 돼요? 호두를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으려고. 자, 그래서 그 질문 할게요. 망희원 선생님한테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몸에 좋고 맛있으니까는 몸에 좋은 거라니까는 우리 송채한 씨처럼 더 먹으면 안 돼요? 더 먹으면 안 돼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더 먹어도 됩니까? 지금 아까 그 김시아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호두를 정말 배를 채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이 심심할 때 그러면서도 영양소를 보충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을 한 대여섯 알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호두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이 돼서 산패가 되거든요. 아마 주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관하면은 나중에 맞아요. 먹을 때 보면은 쩐내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딱 먹는 양만큼 빼고 나머지는 밀봉을 해가지고 냉장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시면은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